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9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자, 시장이 초반에 많이 흔들리다가 자 다시 반등 성공하고요. 아주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봉이죠. 장대 양봉. 최고로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장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외국인들 선물 매수세 늘어나는지 봐라 했는데 개인이 선물 4200개가 끊지고요. 외국인이 7700개가 가까이 사면서 장 쫙 땡기고 있습니다. Very good. 양호합니다. 자, 그리고 풋옵션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풋옵션 사면 지수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그랬어요. 양호합니다. 이제 초반에 장 초반에 거래소에서 외국인들 매도세 넣던 거 매수세로 186억 다시 매수세로 바뀌었고요. 코스닥도 340억 매수하고 기간도 이제 코스닥에서는 266억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콜옵션은 외국인이 매수를 해줍니다. 개인은 풋옵션 매수, 외국인은 콜옵션 매수, 기관도 콜옵션 매수. 그럼 어디로 갈까요? 위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침에 여기서 분명히 풋 때릴 수 있다. 선물 매도 때릴 거다. 그러면 들어올린다 그랬어요?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개인이 선물 매도세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바로 죽으라고 위로 다 땡긴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맞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고맙게도 개인들이 선물 매도하고 콜 매도하고 풋을 사주는 바람에 위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땡큐. 자, 그래서 큰 전강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한 전기전자 양호합니다. 그죠? LG전자 이거 밑으로 내립니다.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여기 위에 다 브로스콘이에요. LG전자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죠. LG전자 안 좋습니다. 자, 반도체 그만. 조선이 낙폭이 좀 있습니다. 2.3%. 최근에 스트레이트로 갔거든요. 현대중공업 괜찮아 보이지만 사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스트레이트로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 받아야 되거든요. 자, 건설주도 마찬가지로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자, 남북 정상회담을 해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시큰둥합니다. 아침 말씀드렸어요. 이제 내성이 좀 생겼다. 크게 뭐 좋은 상황이 없으면 반응 안 하는 것입니다. 자, 아침에 펄 했는데 장이 돌아서니까 이제 뻘것으로 많이 바뀝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50만 간다인데 1000원 남았어요. 자, 기본적으로 50만 간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틀째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는데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갑니다. 보이시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외국계 소폭 매도 나오고 있으나 기관이 땡기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50만원 기본, 그 다음에 55만원까지도 열려있다. 여기서 반등하면 어디? 55만원 윗꼬리, 전일 윗꼬리도 안 달고 그냥 순도 100% 양봉이다. 좋다 그랬습니다. 거래도 좀 섰고 오늘도 거래 좀 서고 있는 중입니다. 거래 세우면서 양봉 그대로 마무리하면 very good. 셀트리온도 장 초반에 조금 흔들림 있었으나 자, 여기 양봉 깨지 않으면 된다. 채팅방에 날려드렸고 빨리 할 수 있는 분들은 적당히 흔들리면 좀 끊고 가라. 그리고 다시 사놓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모양이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모양으로 이대로만 끝나도 상관없어요. 홀딩 가능합니다. 더 처지면 안 돼요. 이 정도는 홀딩 가능하다. 오늘 외국계 매도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목소리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같은 바이오 안에서 순환매 분명히 들어온다. 간다 그랬어요. 갔습니다. 간다 그러면 갔어요. 이때까지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뭐라 얘기해도 간다 그랬어요. 갔어요. 그죠? 갔습니다. 간다 그러면 갑니다. 50만원 코앞에 있습니다. 지금
자, 나머지는 크게 뭐 신경 쓸거 없고 사막 콘덴서 좀 괜찮네요. 그죠? 자, 삼바 매도 타이밍은 50만 이상에서 적당히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50만은 보고 있고요. 그 이상 55만 정도도 보고 있는데, 자, 이제 스트레이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적당한 상황까지만 용인되면 들어갈 겁니다. 홀딩입니다. 빨리 안 던질 겁니다. 자, 쌈바 50만 되면 소리 한번 지르자 그랬어요, 제가. 1000원 남았습니다. 이야, 참, 진짜. 여러분들, 거의 10% 이상씩 다 먹는 거예요, 50만 가면. 아니, 현대차도 8%, 9% 먹고, 삼성전자도 8%, 9% 먹고, 대형 우량주로 8%, 9% 먹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뭐,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경희가 잘난 척 하는구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인호님은 또 끝내줘요. 삼성전자 내가 안 그래도 사넣지 싶었어요. 사넣었다 그럽니다. 야, 죽입니다 진짜. 야, 죽여요. 한번 끊어먹고 다시 들어갔는데 추가 매수했겠지. 추가 매수했겠죠? 이랬는데, 아까 댓글 난중에 봤더니, 추가 매수했답니다. 야, 대박이에요, 대박. 매매를 할줄 아는 분이야, 내가 딱 보면. 야, 대박 아닙니까? 야. 먹고, 끊어먹고, 또 먹고. 쌈바 끝내주기 가고, 뭐. 아, 죽인다, 죽여, 진짜.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현재 양호한 모습입니다. 근데 아랫꼬리, 윗꼬리 연락이 달죠? 좀 지저분합니다. 그죠? 자, 셀트리온 제약도 뭐 나쁘지 않고요. 현대약품도, 아, 한미약품도 양호입니다. 양호. 자, 채팅 날려주세요. 러시아에 있는 안나, 양호. 52만원까지 양호. 자, HLB 여기 안 깨져야 돼요. 야, 신라젠도 끝내주고 가네요. 손 못댑니다. 네이처셀 하지 마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위에 꼭대기 잡은 사람 그냥 사자마자 작살나는 겁니다. 밑에서 여기서 잘 잡을 수 있는 사람 몇명 될까요? 안 해야 돼요, 안 해. 바이로메드도 괜찮아요. 제넥신, 양호. 메디톡스, 안 좋아요, 안 좋다 그랬어요. 보성녹차님, 메디톡스 던졌어야 돼요, 어저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 지켜보고 있으면 안 돼요. 어저께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아마 깨질 가능성 높다고까지. 메디포스트, 양호. 메디포스트, 양호입니다, 양호. 자, 정리하도록 하죠. 자, SK이노베이션 양호하고요. 별 문제 없습니다. 현대차하고 SK이노베이션, 셀트리온, 쌈바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자, 현대차 그냥 사모하라 했습니다. 별 걱정 없어요.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비슷비슷한데 약간 처지고 있으나 문제없습니다. 여기만 지키면 별 문제없어요.
30분 보고 계시네요. 7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7번 눌러, 예. 자, 50만원, 1000원 남았습니다. 10%에 10%. 풀빵 때렸어요, 풀빵. 천주산 분도 계십니다. 다음, 뭐, 맨날 누르신 분만 누르시네. 상관없어요. 자, 쌈바. 그렇게 애미기더니 50만 원 코앞에 와 있습니다. 한 5분 안에 마칠 텐데요. 그 안에 50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셨습니까? 이러고 딱 끝내겠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외국인이 선물 7,600계약 사고 있어요. 반대 누구 있습니까? 개인이 4,200계약 있어요. 다 죽었어요, 이거. 이렇게 해주면 해줄수록 좋습니다. 자, 시장 돌아서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현대차 사고 싶은 사람 사세요. 현대차. 이런 거 그냥 사가지고 푹 묻어둬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손절할 때는 닥터캔 칼같이 말씀드리고, 먹을 때는 쭉쭉 들고 가다가 딱 던져야 될 때까지 뼈까지 발라 먹습니다. 현대차 두려워할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30분 봉 나눴죠. 자, 셀트리온도 반등 조짐 나오고요. 야, 양호합니다, 양호해. 자, 셀트리온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 하고 푹 날랐어요. 그죠? 저는 거짓말이 1도 없습니다. 사 하고 난다 푹 날랐어. 그냥. 쌈바도 간다 그랬어, 분명히. 50만원까지 기본적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잘해야 돼요, 이제. 그거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마무리하죠. 자, 외국인 7,800계약 매수하고 있어요. 이거 개인 손안 들고 쭉쭉쭉쭉 늘어나면 굿입니다. 자, 현물, 거래소, 코스닥 늘어나는지 여부 잘 체크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자, 방송 시간들 참고 잘 하시고요. 보셨죠? 잘 참고하시고. 닥터K 무료 방송, 국내에서 최강이라 저는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자, SNS로 주위 분들에게 추천 좀 해주시면 그분들도 공짜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싫어요 밑으로 꼽는 애들보다 월등하게 많이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다면. 아시겠죠? 사람은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편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죠? 그죠? 그리고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스킵하시면 저에게 아무 도움 안 돼요. 광고 나올 때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네, 니 눈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